20년 전 우리는 물을 사 먹을 줄 몰랐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공기도 사 먹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공기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굳이 물을 안 사고 살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뭐 그때 되면은 더 좋은 공기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사 먹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그 뭘까? 끓여 먹는다. 네, 끓여 먹는 엄청 부지런하게. 끓여 먹는 분들 아니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정수기나 아니면 생수를 사 드시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드세요, 물? 저는 생수 먹어요. 생수 네. 사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초에 2리터짜리로 계속 사다가 네, 드시는 네, 거예요? 네. 아, 네. 그거 그렇겠구나. 쉽지가 않겠구나. 어떻게? 정수기? 전 직수식 정수기.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애초에 전원이 필요 없는 거. 그 수도에다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필터 4단계 거쳐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직수식 필터만 정수기. 계속 네. 그래갖고 그 뜨거운 물은 안 나오는데 그냥 저기 연수만 그냥 바로 나오는 그거 사용하는데 그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우리 채피디님도 제가 추천해드려갖고 그거 쓰고 있고요. 뭐 사실 요새는 그냥 생수 전기 배송으로 사다 드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물을 왜 사 먹어? 맞아, 물 사 먹는. 예. 지금 왜 우리 황사라던가 아니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 나 좀 더 지나고 나면 진짜 공기도 사야 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마스크를 사고 뭐 되게 마스크도 되게 고급 마스크 완전 맞아, 밀폐형의 방독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기를 사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죠, 그거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로 정화된 공기 자체를 뭔가 약간 에어백 같은 걸 등에다 짊어지고 거기에다 이제 공기를 좋은 공기를 꽉 압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상 나오면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게 용량 우리 그 공기통 채우듯이 있잖아요. 그 압축 공기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갖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다니는 거 이거 가능한 세월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 30년 후는 어떤 세상이 올지 진짜 궁금하네요. 이제는 예상도 못하겠어요. 예상이 안 되죠. 너무 빨리빨리 속도가 이렇게 특별하죠. 올라가니까 네. 진짜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맨날 그러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신기술이 나오면은 외계인 잡아다가 고문한다는 막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농담처럼. 근데 진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속도가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 그럼요. 정말. 무섭죠. 특히 우리 세대 이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그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양쪽의 모든 거를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로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아요. 옛날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초에 태어나자마자 터치를 해봤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디지털 문화에 처음부터 익숙해했던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정말 초아날로그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요즘 애들은 화면 보면 무조건 손부터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 터치라는 게 장착이 돼서 나오나 봐.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디 손을 대? 혼다 손을 대? 리모컨 찾아야 리모컨. 그러니까 그렇죠. 애초에 리모컨도 얼마 편했어. 그 옛날 드르르르르르르르 지 안테나 이렇게 만지고 맞아요. 반쯤 뽑고 막 그 밑에 미세 선국 있잖아요. 미세 아, 맞아. 드드득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무슨 금고 따듯이 막. 아 진짜 아재 같다. 이거 뽑아야 되잖아. TV도 맞아. 딸깍 막. 맞아. 이러고 있다. 자, 뭐 그래서 뭐 20년 전에 물을 사 먹을지 몰랐고 그리고 사실 명음 씨 그 손 안 대고 자동 튜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타의 기술력의 발전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타야말로 되게 그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악기적인 맞아요, 그런 맞아요. 좀 어떤 업계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사실 처음에 연주를 시작했을 때부터 편해졌어요. 연주가. 맞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퀄리티도 올라가고 내가 뭐 쓸데없이 걱정할 포인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맞아요.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좋은 기술의 발전들을 기대하면서 우린 재밌게 열심히 잘 연주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20년 후에 알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만 있으면 여기서 막 딩가딩가 쳐줄지. 여기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직업 다 했겠구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머릿속으로 D 딱 하면 D 써나. 그래서 열심히 생각해야 돼. D 서스포 하면 착착 말고 모르지 또 20년 후에 맞아요. 뭐가 어떻게 생길지. 자, 오늘은 그렇습니다.
테일러의 어쿠스틱 기타 1502 모델 12개의 줄이 장착된 12연 기타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12연 기타 또 하면서 네, 한대 했었죠. 네. 송라이트 그렇죠. 12연 그 맞아요. 정말 좋았죠. 좋았어요. 네. 퀄리티 자체가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고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송라이트 12연 하면서 12연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1, 2번 줄이 보조 줄이 같은 높이라는 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전부 그렇죠. 다 옥타브 차이 난다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죠, 구조적으로. 근데 1, 2번 줄 같은 경우에 이제 옥타브 높은 줄을 달기가 높이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달았고요. 그래서 이 12연 기타에서 가장 높은 줄은 3번 줄. 아이러니하게도 3번의 서브연이 됩니다. G 소리가 나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12연 기타의 구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옆쪽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저 깁슨 가서 12연 기타 한번 구조 공부하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 152인데 요거 예전에 했었어요. 152입니다. 152. 경상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152 아니고요. 152. 자, 요게 명음 씨가 그때 저희가 2015년도 10월에 했네요. 4년 전이에요. 4년 전. 네. 그때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 이렇게 주셨고 저는 아주 저렴하고 좋은 퀄리티의 가성비 12연 기타 이렇게 드렸어요. 사실 그렇죠. 146만원이라는 가격의 12연 기타 테일러. 아주 좋죠. 그때 저희가 88 이렇게 드렸었네요.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 샤펠레에서 레이어드 월럿으로 축구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픽업이 EST였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싼 소리 난다고 우리가 아쉬워했었던 EST에서 지금은 ES2로 네, 지금 스펙이 정리정돈이 좀 되어 있다. 네, 좀 더 좋은 스펙들로 좀 리뉴얼이 되어 있는 그런 152의 개량된 상태를 여러분도 오늘 모니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가격은 146만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6.5cm, 무게는 222, 152 모델, 무게는 2의 2.2. 그렇습니다. 틀리지 않았죠? 2.22. 맞아요. 자, 두께 78mm, 구프레트 틀 76mm, 드레드넛 12현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시티카 스프러스 탑에 레이어드 샤펠 레이어드 월럿입니다. 예전에는 샤펠레였고요. 그리고 네 개는 지금 샤펠레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요게 헤드머신이 다이캐스트 크롬 미니 헤드머신 12개가 따라락 붙어 있죠. 징그럽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카나트 미카라타 세들 너트 너비는 47.6mm. 요게 그러니까 개량된 클래식하고 좀 비슷해요. 너트 너비 자체가.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ES2입니다. 에보니 브릿지예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후에서 그런가 톤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훨씬 얇고 팍 퍼져 있죠 하이가. 네. 그냥 화하죠 화. 네. 이렇게 다르나 기프 테일러가. 난 상극인 것 같아. 아,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촤악 이런 느낌. 그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냥 사이다도 아니고 스트롱. 아, 스트롱 사이다 딱 했을 때 그 거품 있죠. 올라오는 그 느낌. 아, 진짜 탄산 장난 아니네요. 탄산 장난 아니죠. 매워, 매워. 원샷, 원샷 큰일 나. 이 장난 아닌데 진짜 자글자글하네요. 자글자글하죠. 아르페지오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 쓰리 핑거링도 하시면서 뭐.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아르페지오 하시려면은 손톱 타전 하시는 분들보다 지도 타전이 훨씬 유리합니다. 손톱 타전은 줄 걸려가지고 걸려 안돼 그래갖고 막 앞줄에 이미 손톱이 걸려갖고 위에 줄까지 안가 약간 되게 뭐랄까 필터링 당하는 느낌이라 기분 되게 나쁘다. 그거 필터링 당한 느낌 되게 뭔가 여기 입구 컷 당한 느낌이라 기분 되게 나빠요. 손톱 타전 하시는 분들 12연 그 아르페지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잘 안됩니다. 좋습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역시 ES2가 훨씬 좋아. 잘 받아줘. 이거는 앰프가 너무 좋다. 묘하다.
사운드가 엄청 묘하네. 코러스가 한가득 걸려있죠. 사운드가 그죠? 진짜 훨씬 잘 넓게 퍼져 있어요. 진짜 얇고 넓게 퍼져 있는 느낌. 이게 시변 소리죠. 맞아요. 사실 송라이터 시변 같은 경우에는 시변 치고 굉장히 힘이 좋고 굵은 소리가 났었던 거였고. 이거는 되게... 밀대로 쫙쫙 밀어가지고 딱 들면 투명해. 뭔 느낌인지 알죠? 쫙 펴져 있어요. 진짜 얇고 넓다. 아르페지오 한번 해볼게요. 네. 될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잘한다. 잘해. 용하다. 용해 진짜. 알 수가 있지. 신기하다. 네, 요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 틀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그 브래드의 If. 아, 브래드 If. 만약. 만약. 네, 만약. 네. 빵이죠, 빵. 만약 빵이라면. 만약 빵이라.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정말 아름다운 노래. 맞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진짜 시적이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네. 이거 예전에 그 이정선 기타 교실에 수록돼가지고 그때 당시 어쿠스틱 칠 줄 알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If 다 쳤어요. If 다 칠 줄 알았어. 어렵지도 않고. 네, 어렵지도 않고 정말 어렵지도 않은 그런 핑거링 폼 같고 정말 세련되게 만든 맞아요. 아주 좋은 코드 진행이라 여러분들 요거 한번 카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 듣고 올게요. 뿅. 아, 좋아요. 12연으로 치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12연으로 치니까 분위기 진짜 묘하네요. 뭐 네, 옥타브 묘해요. 소리가 섞여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되게 뭐 이프의 그런 예쁜 감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약간 오바스러운 감성까지 네, 약간 맞아, 덧대지는 맞아, 그런 맞아. 느낌이 좀 있어서 하여튼 아름다운 사운드였습니다. 네. 조금 유난 떠는 이프. 유난 떠는 이프. 이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잘 들어봤어요.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738입니다. 팬더의 텔레캐스터 어쿠스타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 이거 지금 유튜브에서 조회수 막 쫙쫙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되게 신기하신가 봐요. 아 근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았잖아. 다들 욕하려고 들어왔다가 아유 어? 욕을 그러니까. 못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네, 여기에 윈스턴 저질님 진짜 다들
그럴 듯한 톤이라 욕을 못 하겠네요. 다들 욕하려고 들어온 거야. 다 욕을 못 하겠네요. 욕하고 싶었는데. 네. 예전에 타멘더스 크라우드 스토어로 멀티의 수많은 프로세서들을 전부 동원해 진짜 일렉 같은 톤을 만드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기타의 5단으로는 진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될 거예요. 네, 한줄평 팬더의 그간의 뻘짓이 빛을 발하는 순간 이렇게 주셨네요. 네, 저질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질님 저질님 축하드려요. 네, 욕하러 들어왔다가 욕 못하고 다들 거기 진짜 유튜브 보면은 이거 뭐야 하고 들어왔다가 왜 좋지? 나 지금 왜 이거 사고 싶지? 막 다들 이렇게 뭔가 감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댓글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좋긴 했어요. 네, 좋았어요.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 이거는 12연이 원래 다른 기타 다른 12연들 보면 약간 무겁거나 또는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드한 느낌보다는 너무 샤하고 하해서 올드한 느낌보다는 약간 좀 그냥 청량감이 느껴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랄까 큰 것보다는 약간 얇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쏟아지는 햇살에 날아다니는 멸치라고 드리겠습니다. 저 뭐 기장의 멸치 축제 이런 거 그런 거 하잖아요. 아 맞아. 멸치. 멸치. 알겠습니다. 저는 12가지 재료를 넣은 월남쌈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이스페이퍼 얇은 걸로 이렇게 싹 싸가지고 먹는 그 맛이 있어요. 아니 괜찮네 이거. 근데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ES2가 진짜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점수 몇 되면? 8.5, 8.5. 네, 예전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152에 샤펠레에서 월럿으로 바뀌고 EST에서 ES2로 바뀐 스펙 정리 정돈된 152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 모델. E 모델 아주 좋죠. 네, 다음 시간은 110CE 그렇습니다. 110CE 아 이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쌍이응. 쌍이응이래니까. 네, 쌍이응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거야. 맞아요. E 익스프레션 시스템 E 그치 그렇습니다. 익스프레션 시스템 E 하면은 이거 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110C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